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 이번에 조원진 대표님 모시고 미국 가보니까 우리 공화당이 그동안에 2년 반 동안 애쓰고 투쟁한 그런 보람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우리 조원진 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이번에 16명의 미국에 가면서 다 그런 마음이 있겠습니다만은 일제시대의 나라에 이른 그런 독립운동가들의 마음으로 미국에 가서 대한민국의 현실을 정하고 나라 걱정하는 우리 동포들과 문재인 정권 퇴진을 위한 국제적인 연합까지 생각하는 정말 바쁜 일정이었습니다. 일제시대의 서재필 박사님, 이승만 전 대통령님, 안창호 선생님 같은 독립운동가들이 어떤 심정을 가지고 나라를 되찾으려고 미국에서 활동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라 이름 이야기를 하고 대한민국의 어려움을 이야기할 때 교포들이 눈물을 흘리는 거 보시고 우리 공화당이 할 일이 더욱더 큰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오늘 아침에 미국의 한 교포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우리 조원진 대표님의 이번에 방미 외교가 너무너무 반응이 좋아서 그러한 뉴스들이 많이 퍼져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워싱턴에 있는 내셔널 프레스클럽에서 25명의 백악관 출입기자단과 외국 인사들, 한반도 인사들을 모시고 조원진 대표님께서 2시간가량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정론직설을 펼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미국인들이 깨달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유튜브와 함께 크리스티엔 더글라스 같은 토크 미디어 뉴스, 그리고 보이스 오브 워싱턴 같은 미국의 현지 언론인들도 생중계를 하면서 한반도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고 지금 대한민국이 어떤 상황이 있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엄청난 외교활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11월에 미국 상원에 아마 북한의 그동안에 제재를 모면했던 여러 활동들을 도왔던 국내외 여러 은행들과 기업들을 제재하는 법안이 통과된다고 합니다. 소위 말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강화하는 11월 달에 법안이 통과되면 제가 보기에는 김정은의 운명도 알바그바디처럼 얼마 안 남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께서 북한이 다음 플랜이 뭐냐? 기다려보겠다. 우리도 플랜을 갖고 있다. 저는 명확히 보았습니다. 직접적인 언급은 안 했지만 미국의 저명 인사들을 만나면서 분명한 행간의 뜻을 읽었어요. 문재인 정권과 김정은은 일란성 쌍둥이로서 더 이상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미국을 왕따시키지 말고 동맹체제로 복귀하라는 엄청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문재인 독재 정권이 정신 차리고 여기서 딱 멈추고 이제는 한미동맹도 복원하고 지소미아 원상 복귀하고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에게 바른말 하고 중국 공산당에게 제대로 말을 하는 이런 정권이 되기를 고대하지만 이미 틀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남은 것은 하나도 투쟁, 둘도 투쟁, 문재인 정권 퇴진하라!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문 정권이 권좌에 있는 이상은 곧 물러나겠지만 하루빨리 전시작전권 달라는 거 무기한 연기하고 한미일 핵공협정 체결하는 거 논의 시작하고 그리고 미국이 동아시아에 배치하려는 중거리 미사일 배치하겠다는 그런 협의를 시작하면서 북한 핵을 무력화시켜서 대한민국의 안보익을 확보하고 우리의 생존권을 확보하는 그런 정책을 써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 문재인 정권이 저 좌측으로 가고 대한민국 국민을 배신하고 대한민국 확보를 배신하면 문재인 정권은 파멸을 맞을 것이며 역사에 가장 어려운 세력으로 기록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화당은 미국에서 이번에 우리 공화당의 정의로운 목소리를 전하고 미국에도 반문제대 같은 잘못된 논리가 있었습니다만은 명쾌하게 왜 대한민국 보수가 우리 공화당이 가는 길을 가야 하는지 설명을 했고 많은 동포 여러분들이 우리를 지지하겠다는 그런 엄청난 여론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애국 시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석방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감사합니다.